최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. 15년 무주택자의 서름을 토로하며 사람들을 감동시켰지만 실제로는 26억 원대 전세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상가를 다수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죠. 이 전 의원은 지난 7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신이 무주택자의 실직자인 사람이라고 소개했고 최근 경향신문에는 15년째 무주택자라 집주인에게 전화가 오면 밥이 넘어가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. 그러나 8월 공개된 20대 국회 퇴직 의원 재산신고 내용을 살펴봤더니 이 전 의원이 살고 있는 서초구 반포동 레미안 퍼스티지 아파트의 전세가는 26억 원에 달했습니다. 또 배우자 명의로 된 8억 원 규모의 성동구 상가 3채의 존재도 드러났는데요. 이 전 의원이 보유한 아파트 전세 공과 상가 예금을 모두 합해보니 무려 61억 원. 이 전 의원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한강 조망공과 교육 인프라를 갖춘 곳으로 분양 초기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인 반포의 대표 아파트 중 한 곳입니다. 이 아파트에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, 이수빈 전 삼성생명 회장, 장세동 전 국가안전기획부장 등 유명 인사들도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죠.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이 전 의원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. 이 의원의 15년 무주택자의 서름,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이포커스TV 홍건희 기자였고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